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25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베냐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설과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남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첫째 인적사항을 생각해 보는데요. 야곱의 막내 아들, 열두 아들 중에 막내로서 라헬에게는 두 번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이름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왜냐하면은 라헬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산고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믿을 만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고난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로 바뀌는 모습이 베논이가 베냐민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야곱도 이스라엘처럼 이름이 바뀌듯이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보면은 사랑받는 베냐민, 요셉과 함께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원래 본처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기 때문에 야곱은 특별히 그 아들 둘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냐민 지파의 이제 히스토리, 역사를 보겠는데요. 광야 방랑 시대에는 지도자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용사는 35,400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성막 서쪽에 활당을 받아서 살았고요. 라부의 아들 발디가 이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가는 모습도 기록을 했습니다.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정복 시대에는 지도자가 기스롬의 아들 엘리다스로 바뀌었고요. 유다와 요셉의 집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는 예루살렘 베델 야알론 골짜기와 벳호론의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은 가장 중요한 베델과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받았는데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결국 베냐민 열두 아들의 막둥이 아들의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대적해서 싸운 전쟁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을 침해해 기브아 사람들을 숨겨줌으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치명적인 싸움이 벌어졌다. 원래 이 잘못된 사람은 고발해서 꺼내야 돼서 사형을 받게 해야 되는데 숨겨줌으로 다른 열한 지파와 전쟁을 벌였다. 그래서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했지요.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지파 출신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큰 특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통일왕국 남은 자들 중에는 사울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에는 반대했다고 사무엘하 2장 15절에 기록을 했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스의 편인 아브넬의 군대는 이 지파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아브넬의 군대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구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는 다윗에게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 했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초기에는 르호보암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을 했고요. 후기에는 르호보암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역하다가 나중에 또 따라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남방 유다 나라의 일부로 지칭이 됐다. 베냐민 나라가.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회복기에는 바사국의 총리 대신 모르드개와 아수에로 왕후 에스더가 이 지파 출신이다. 그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후가 되는 지파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약에서 유명한 사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베냐민 출신, 지파의 출신이고, 계시록 7장 8절에 보면은 임마진 자의 수는 동일하게 12,000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업적을 보는데요. 열두 지파 중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호전적인 기절을 가져서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이들의 거주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한 회합 장소가 되었고요. 단점으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항할 만큼 커다란 허영심과 자만심에 빠졌다. 허영심과 자만심은 금불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런 자만심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악을 행한 기브아 비루들을 옹호함으로써 커다란 벌을 받게 되었다. 잘못된 사람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다른 열한 지파는 석출하기를 원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비루들, 잘못된 사람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릇된 일을 도와주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나쁜 것은 없으며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할 경우 죄를 함께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공범죄지요. 죄인을 숨겨주는 것은 공범죄인데 베냐민 지파가 바로 이런 공범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중심부인 예루살렘을 분깃으로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도 들어 쓰신다. 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작고 보잘것없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비록 내가 외부적으로 볼 모양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작은 나라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퀴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냐 했는데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라헬이라고 했죠. 두 번째 퀴즈는 요셉은 22년 만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43장 16절을 읽어보면 모든 형제들은 자기 집 총리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나눴다. 친동생을 만나서 만찬을 나눈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 번째 퀴즈는 베냐민은 무슨 동물로 비유되었나요? 했는데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은 물어뜯는 이리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 그 다음에 네 번째 퀴즈는 모세는 베냐민을 어떻게 축복했나요? 했는데 신명기 33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여호와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내가 비록 잘못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했는데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베델과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의 기업이냐 했는데 여수아 19장 22절 28절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라. 베델과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일곱 번째, 베냐민 지파는 누구의 침략을 받아 공고하게 되었나 했는데 사사기 10장 9절을 읽어보면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서 공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퀴즈, 기브아의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만들었을 때 그 레위인은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기브아의 비류들이 깡패들이지요.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사사기 19장 29절을 읽어보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칼로 잘라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
결국 죽은 아내의 시체를 열두 동아리를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베냐민 백성들은 비류를 보호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 했는데 모두 몇 명이 모였냐 했는데, 사사기 20장 2절을 읽어보면은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다. 11 지파에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조그만한 지파 베냐민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전쟁이죠. 10번, 3차 전쟁에서 베냐민 군대는 모두 몇 명이 죽게 되냐 했는데, 사사기 20장 46절을 보면 2만 5천 명. 군대 전체가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그냥 청년이 씨를 말리죠. 이거는 공범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11번째 퀴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느 지파냐 했는데, 이것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베냐민 지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와준 군대는 누구였냐?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 도망을 다녔는데요. 그때 다윗을 도와준 군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냐?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사울의 동족을 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에 13번,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자들 중에 누가 성전 재건 후에 노력했냐 했는데, 에스라 1장 5절을 읽어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결국 보면 유다, 베냐민, 레위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때도 베냐민 지파는 성전 재건에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베델과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들 가운데 사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동참죄를 범함으로 모든 청년이 전멸을 당하는 참 비참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귀민족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을지라도 베냐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최후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